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아주 설레이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바로 바로 언박싱 영상입니다. 언박싱 플러스 하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게다가 아주 예쁜 이 노란색 백에 들어있는 아이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할 테니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이제 브랜드 측에서 선물을 받은 것도 있고요.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박스를 직접 뜯어보면서 간단한 발색과 첫인상 리뷰 정도를 할 테니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같이 저처럼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레는 택배 언박싱 시작해볼게요. 작은 거에서 한번 큰 거로 가볼까요? 지금 얘가 제일 작은 애라서 얘를 먼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얘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배송이라면 굉장히 멋진 그런 가령 액세서리나 아니면은 화장품 등등 생활용품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바로 요거를 주문을 했어요. 마리아주 프레르 마르코폴로 티백 30개짜리인데요. 그냥 티입니다. 티. 티백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에서 팔지를 않아요. 아무튼 이거는 프랑스 티인데 제가 원래도 마르코폴로 티를 되게 좋아해요. 아 벌써 스멜 장난 아니야. 아무래도 배송비가 조금 세다는 점과 그리고 이 티백 자체가 가격이 아주 싼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약간 보따리 주머니?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도 마리아주 마르코폴로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얘는 따뜻하게 해도 되게 맛있고 저는 차갑게 해서 이제 또 여름이니까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커피 말고 커피 외에 다른 음료를 좀 마실 때는 아무래도 저는 주스보다는 티를 좀 더 마시는 편인데 그때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터졌네요. 망했다. 어떡하지? 손이 이거 보여요? 검정색 여기 막 가루 난리 났다. 이거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이거 그래서 혹시 티백 같은 거 관심 많으신 분이나 마르코폴로 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 구입을 했고요. 다음은 이건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뭔지 모르고 열고 싶어서 최대한 안 보려고 했는데 여기 떡하니 너무 피카소라고 적혀있었네요. 영상에도 최근에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 마침 딱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택배 뜯을 때 그 희열감 굉장히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 하나 여덟. 이거는 우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아주 유명한 맨 처음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블랙 색상입니다. 오 진짜 잘 된 게 저는 브라운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딱 블랙 색상을 보내주셨어요. 얘 이 뭔가 이 쿠션 같은 느낌의 근데 쿠션이 아니었어. 드라마틱 팟 아이엔 브로우 초코 브라운. 아 얘는 브로우 젤 브로우를 그릴 때 사용하는 제품인가 봐요. 얼추 제 머리색과 비슷해 보입니다. 얘는 스케치 슬림 브로우 펜슬. 브로우랑 라이너를 이번에 약간 중점적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봐도 상당히 얇습니다. 얘는 라이트 브라운? 얘는 염색무한테 딱 좋겠네요. 이렇게 심이 아주 연한 색상입니다. 얘가 다른 색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코로이 청담의 아주 슬림한 하지만 이거는 노빠꾸 뒤로 돌릴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얘가 심이 굉장히 얇아서 점막 채울 때나 아예 끝고리 살짝 얇게 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한 통 다 비우고 버려서 새 거를 한번 갈아타 볼까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하나를 더 보내주셨어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이번에 다른 건 없고 다 아이 브로우랑 라이너만 보내주셨는데도 가짓 수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써보고 영상에도 써보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일 괜찮은 애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걸로 할게요. 대박! 저 이거 뭔지 모르고 열었는데 심쿵.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영상에서. 헤라 센슈얼 틴트 그 행사 다녀와서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그때는 제가 두 제품만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15. 헤라 팜플렛, 센슈얼 틴트 팜플렛이 왔고요. 제가 이게 편지도 있다. 제가 헤라의 서울리스타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해주시고 헤라 러브 서울리스타라고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럴 때마다 너무 되게 감동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섬세한 손길 때문에 제 하루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센슈얼 틴트와 네일 에나멜, 네일 아트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는 네일, 아주 이건 유용하게 여름에 돋보이는 시원한 컬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입니다. 다음 이제 립. 하나, 여섯 개? 뭔가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도 헤라 립 제품을 정말 좋아했는데 진짜 이번에 브이로그에서도 보였다시피 얘네들이 진짜 발색력이 너무 선명하고 고발색으로 착 나는데 마무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송하게 바뀌는 그런 질감이에요. 이 센슈얼 틴트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제품이라서 한번 매장 가서 테스트해보시길 꼭꼭 권장을 해드리고요. 발색들은 유튜브나 앞으로 계속 뭐 인스타에서도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행보! 다음 행보가 날 기다리고 있니? 이거는 해외에서 온 걸 보니 제 친구가 보내준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 제가 제 미국에 있는 친구랑 교환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화장품 교환? 화장품 플러스 먹거리. 서로 진짜 갖고 싶은 거 뭐 한두 개만 서로 나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어디에 이 브랜드 이거 갖고 싶어 뭐 색상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센스 있게 그냥 골라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지금 모릅니다. 이거 봐, 이렇게 박스 가득 또 담아서 보내줬으면 제가 이거 너무 뜯고 싶어서 제가 일본에 딱 갔다 왔더니 박스들이 한 7개가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너무너무 뜯고 싶은데 이 진짜 언박싱 하려고 정말 꾹꾹 참았어요, 여러분. 정말 대견해. 문경 대견아. 내 눈두덩이 위에선 절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색 꼭 소화해내줘. 라고 넘나리 귀여운 코멘트와 우선 컬러팝! 아, 이런 약간 피치 브라운? 컬러입니다. 얘는 케네디라는 컬러고요. 얘네들이 좋은 이유는 우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안 갖고 있는 손 위에 올렸을 때 조금 더 채도 높게 귤빛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여름에 하기 완전 예쁠 것 같은 색인데요. 그래서 컬러팝은 진짜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은 한 지금 몇십 개씩 쟁여두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건 제가 부탁했던 아나스타샤. 브로우로 유명한 브로우 위즈. 저는 다크 브라운 색상이고요. 얘를 좋아했던 이유는 심이 요렇게나 얇아서. 네, 아까 말했듯이 저는 브로우도 그렇고 아이라인도 그렇고 심이 무조건 얇은 애를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얘는 제가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던 제품이었어요. 꼭 써보고 싶던 프라이머라서 언니 것도 챙김. 웃음 웃음. 아, 얘 너무 사랑스럽죠. 이런 센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입생로랑의 뚜시에클라 블러 프라이머. 이거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건데 이 큰 통
콩은 진짜 비싸요. 그래서 사실 프라이머는 진짜 코딱지만 그 이만큼 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조금 큰 걸 사는 게 너무 좀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쉬워도 안 사고 있었는데 샘플 사이즈로 딱 보내주니까 아 센스 오졌다래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이나 팩트 바르기 전에 바르면 좋은 애거든요. 조금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이나 피부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은 아마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꼭 쓰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게 보이는데 지금 촬영을 한 지 40분? 네, 제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촬영한 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40분이나 걸렸어. 그래서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 보내줬어. 저는 그럼 이거 하나 먹으면서 뭐야? 저 이거 그건 줄 알아. 그 테이프 말려 있는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거네. 얘는 그냥 캔디 젤리예요. 젤리 씹어 먹는. 이것도 맛있어요. 다음은 드렁크 엘리펀트 스킨케어로 핫한 브랜드인 내 거도 하나 겟이라고 썼어요. 이 드렁크 엘리펀트가 스킨케어로 유명한 거는 진짜 그 해외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영상에서 쓰고 되게 좋다고 극찬을 하는 제품이라서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또 이거는 구하기가 힘든 제품이더라고요. 얘 그냥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얼굴? 근데 제가 지금 손이 들어와서 얘를 써볼 순 없을 것 같고 보습 크림 같아요. 근데 얘가 일부러 하나하나 조금씩 써보라고 샘플 사이즈로 다 보내준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제 그 어디야 부츠나 그 시코르 이런 데는 다 샘플 사이즈로 구매 가능한 것들이 많아져서 저는 워낙에 샘플 사이즈 러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피절. 얘는 진짜 뭘 좀 아는 애인가 봐요. 어반디케에서 나온 한정판 아이랑 치크로도 쓸 수 있는 팔레트거든요. 얘가 써놓길 솔직히 한정판이면 무조건 사야 하잖아. 섀도우랑 치크인걸? 그 다음에 샵 정당방위라고 써놨어. 그리고 여러분 저 약간 불쭉불쭉한 컬러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 뒤에 컬러들을 보는데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벌써? 어떡하지? 진짜 화장품들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따라란. 어머 어떡하지? 얘 어떡하지?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위에는 치크고 밑에는 아이섀도우인데 전체적으로 약간 보랏빛과 브라운이 섞인 컬러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어반디케이 치크랑 아이섀도우에 대한 사실 경험이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어떻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발색력이 쩐다 거든요. 얘네들도 제가 영상에서 하루 날 잡아서 쓰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정판이면 굉장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이상한 효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패키지 너무 예뻐. 패키지가 너무 예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약간 이런 탁한 물빠진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뭔가 저한테는 시강입니다. 마지막 제품입니다, 드디어. 이거는 제가 사달라고 말했던 제품인데 커버 FX 바로 세팅 스프레이인데요. 얘가 약간 촉촉한 물광? 물광보다 윤광으로 표현을 해주는 마지막에 화장 다 하고 난 다음 뿌려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진짜 꼭 사야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한번 꼭 써봐야겠다 싶어서 사봤고요. 지금 한번 얘는 뿌려볼까요? 우선 향은 무향에 가깝고요. 네, 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사력은 완전 안개분사. 완전 미세하게 나가고요. 살짝 광을 내주는 그런 제품이라 그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아, 너무 신나는데?
비록 제 눈앞은 지금 난장판이 됐지만 마음은 아주 꽉 찼습니다. 마지막 제품, 화장품은 마지막입니다. 화장품만 이니스프리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이니스프리 이번에 새로운 라인이 출시가 되면서 네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세트가 뭔지 다른 분들 인스타를 보고 알았는데 여러분도 또 놀라십니다. 심장을 부여잡으세요. 과장이 계속 늘어나죠. 저 별명이 정과장이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아, 정과장님 정과장님 하면서 놀리곤 하는데 저도 제 그 과장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신나면은 왜 그렇게 과장을 하는지. 뭐가 엄청 커요. 2018 제주 컬러 피커 선인장 컬렉션. 헐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오면서 택배가 오면서 열렸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가 봐요. 그래서 선인장 같지. 2018 제주 컬러 피커 이니스프리라고 써있어요. 뭐가 이렇게 알차게 아주 위에 넘쳐 흐르게 담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일 제품인 것 같네요. 세 개. 역시 여름이라 그런지 브랜드에서 오는 선물 중에 네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너무 귀여워. 위에 이렇게 선인장이 그려져 있는 네일 컬러. 이건 젤이 아니라 일반 컬러 네일입니다. 회색, 핫핑크색, 올리브 색상. 아 이것도 네일인데 이거는 붙이는 네일이네요. 선인장으로 초록색과 하양색 컬러의 조합인데 엄청 귀엽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체크도 있고 가운데 선인장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일에 꾸며 쓸 수 있는 스티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얘는 1호 돌담 사이로 선인장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노세범 팩트. 패키지가 엄청 귀엽네요. 어? 근데 얘는 아 얘는 일반 노세범 파우더랑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점박이로 막 여러 색깔이 다양하게 섞여있어요.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월량리 선인장 마을에서 영감을 받은 다섯 가지 컬러들이 믹스앤매치되어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톤업 효과를 전달해줍니다. 아 그래서 유분기를 잡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톤업까지 시켜주나봐요. 오 좋은데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미네랄 팩트가 지금 한 4개 있어요 집에. 그래서 그냥 패키지가 예쁜 거 말고는 똑같구나 했는데 열어보니까 완전 다른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얘도 한번 써보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은 이거 Always New Autoline. 제가 한창 진짜 자주 썼던 제품인데 색상도 이렇게 올리브색, 그 다음 분홍색, 자주색. 얘는 그냥 뭐가 하나가 엄청나게 뛰어난다 라기보다는 정말 그 돌려서 자동적으로 깎여 나와서 끝이 뾰족뾰족한 형태로 나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쓸 때마다 조금 굵은 라인보다 얇게 라인을 그리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Always New Autoliner 추천드릴만 합니다. 얘는 스키니 꽁꽁 카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죠. 하나는 자주 열매, 하나는 보라 열매. 여기 끝에 보면 끈띠 색깔이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굉장히 솔이 얇은 마스카라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다가 자꾸 묻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만한 굵기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그냥 블랙과 브라운이 아닌 보라색과 자주색이라서 조금 더 팝한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좋은 제품들입니다. 근데 패키지들이 다 너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 개. 얘는 비비드 슬림핏 틴트인데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앞이 생겼는데 저도 이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1호 톡톡톡 열매 과즙, 2호가 새콤달콤 열매 주스, 마지막 3호 몽글몽글 열매 잼. 확실히 이렇게 끝이 조금 뾰족한 형태의 팁은 그런 입술 산을 살릴 때 굉장히 좋고요. 입술 라인을 조금 따서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사용하기 쉬운 팁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립 제품도 3개가 왔고요. 또 팔레트까지, 아이 팔레트. 아이 팔레트를 2개나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1호 월량리 선인장 열매. 제 친구가 보내준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자주빛 핑크? 요렇게 세 개는 펄 섀도우고 여기면 왼쪽
요거만 매트한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2호 선인장 산책로. 얘는 두 개가 매트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요 두 개가 조금 더 굉장히 반짝이 펄이 커 보이는 그런 펄 섀도우입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브라운인데 한두 방울 보라색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얘도 제가 예쁘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일이 두 개나 더 있었는데 웬걸 얘 너무, 둘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 완전 딱 이런 색으로 지금 네일을 다음 걸 바꾸러 가려고 했거든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으로. 어떻게 알고. 너무 귀엽다. 그럼 네일은 총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내주셨네요. 끝. 아, 힘들어. 이렇게 화장품 언박싱은 끝났고요. 마지막. 따단. 얘가 남았죠. 얘가 과연 이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바로 파인드 카푸어. 네, 가방 브랜드죠. 파인드 카푸어 제품인데 제일 그 기본적인 이렇게 크로스백맨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여닫는 복주머니 같이 이렇게 닫는 그 제품 말고 저는 조금 더 사각으로 된, 왜냐면 제가 그 고무줄로 줄여서 모양 만드는 크로스백은 두 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제품으로 샀습니다. 이거 색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진짜 이런 색감의 가방을 본 적이 없어서 막 보다가 이게 너무너무너무 예뻐서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얘는 안에는 그냥 이렇게 수납 공간이 꽤 있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것들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파우치도 들어갈 것 같고요. 옆에 작은 이렇게 더스트백 안에 아마 끈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크로스백 완전 홀릭해서 빅백이나 작은 손가방보다는 크로스백을 많이 메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같은 올리브 색상의 크로스백 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손에 귀엽게 들고 다녀도 되고요. 저처럼 크로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연결시켜서 갖고 다니면 됩니다. 제 취향은 아시다시피 뭐라 하지? 화려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게 색으로 화려하거나 색으로 조금 독특한 건 좋아하는데 무늬가 아주 많다거나 너무 블링블링? 블링블링한 거는 좀 제가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자연스럽게 선호를 하게 된 게 모양이나 디자인 자체는 심플한데 이렇게 색감이 예쁜?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가 군데군데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뭐 가방에서나 액세서리나 옷에나 그런 거를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냥 색이 너무너무 예뻐서, 게다가 가격도 15만원으로 이런 브랜드 가방 가격치고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을 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설레고 신나고 흥분되는 언박싱 영상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